네, 지금 연화를 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악성 곱슬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쫙 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젖어 있을 때 곱슬이 안 보이면 연화가 정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린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프레스 작업 바꾸고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열 처리 후에 화지 세 장을 겹쳐서 이렇게 감싸세요. 그러고 나서 연예인 펌기, 덮개 연예인 펌기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균일한 위치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싸고 연예인 덮개를 꼭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속해서 찝어주시면 균일한 위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디지털 하시고 나서 잭을 뽑은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5초씩만 찝어주시면 더 균일한 니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놓으시고요. 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직펌에서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이렇게 찝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찝어주시면 훨씬 더 컬이 강하게 생기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피카에 있는 그 시스테인 H 건강모 펌제를 가지고 직펌을 해봤어요. 하고 직펌에다가 그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했습니다. 하고 위에 보시면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균일한 입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볼륨감이.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발수성 곱슬이에요. 그래서 연화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발입니다. 모발도 가늘면서 그 발수성 곱슬인데 피카에 있는 아쿠아 프로틴 A를 가지고 모발을 지금 적신 다음에 공간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모발을 패티프트로 부풀릴 거예요. 부풀린 상태에서 제가 환원제를 집어넣는 공간법을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아쿠아 프로틴 A를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요즘 뭐그 발수성 곱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헤나도 있고 또 염색 우리가 흔히 하는 오징어 먹물이나 여러 가지 매니큐어 그래서 우리가 환원제가 들어가는 거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저희가 잘 연화가 안 되고 할 때가 많았어요. 이제 피카에 있는 아쿠아 프로틴 A를 활용하시면 쉽게 연화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전체에다 샴푸하고 나서 제가 환원제 도포하겠습니다. 아쿠아 프로틴 A를 10분 동안 방치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트코팅이 부풀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환원제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TT, 피카에 있는 TT를 가지고 건강과의 pH 9.5 그것을 바로 단독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원터치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10분 뒤에 연화 후에 마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면
네, 손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빗질이 안 되고 뭉칠 정도예요. 그래서 네, 손상이 굉장히 심하고 곱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에 있는 아쿠아프로틴 A하고 S4.5하고 해서 이 손상된 부분에, 엄청 손상이 된 부분에 이렇게 도포할 겁니다. 네,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 쪽에, 이쪽에는 TT하고 아쿠아프로틴 A를 믹스해서 다시 한번 연말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포를 하겠습니다. 하고 10분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0분 1차 연화 후에 N과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다시 한번 약을 도포하면서 2차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1차 때 연화하는데 많이 엉켜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0분 후에 제가 샴푸하고 마인딩 들어가겠습니다. 2차 아쿠아 프로틴 A와 펌제로, 피카 펌제로 해서 이런 인기도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대말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16mm를 가지고 마인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수분이 좀 건조하면 폴리라고 있어요. 폴리를 뿌리면 활력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자주 파트 다대말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최대한 피카의 공을 활용하셔가지고요. 끝까지 이렇게 마인딩 하세요. 그 다음에 오메인 거기를 가지고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마인딩이 되겠죠? 끝까지 끝이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대말기가 됩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좌측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우측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잡으신 다음에 자, 한번, 두번, 세번.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 들어갔네요. 그리고서 어때요? 그냥 연예인 어깨를 찝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살짝 한번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해서 수분만 기다리셨다가 수분만 집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했다가 이렇게 살짝 풀으세요. 그래서 풀지 않고 이렇게 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네, 건강해졌습니다. 보시면 네, 편성이 보이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해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9mm로 뿌리를 살립니다. 자, 더블로 네, 13mm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빼시고 앞에 있던 판넬하고 같이 잡으세요. 그래서 피카에 트리플 네, 32mm로 트리플 뿌리자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올게요.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등이 다 들어갔으면 첫등 없이 그냥 와인딩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수분 조정만 하시면 되겠죠. 자, 피카에 이 32mm 이 최대 봉을 활용해서 최대한 펼쳐주세요. 그래서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수분이 날라갔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쭉 빼시면 네, 예쁜 이마주가 생깁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예쁘리 트리플 네, 3단 뿌리 살리기입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22mm를 네, 이렇게 대고요. 자, 연예인 펑기를 댑니다. 이렇게 해서 쭉 잡아줍니다. 하나, 자, 이렇게 하면 동시에 결도 잡을 수 있어요. 자, 연예인 펑기를 잡고 천천히 잡고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둘, 넷. 다시 한번 됐습니다. 자, 잡으시고요. 연예인 펑기를 잡으시고 쭉 네 이렇게 하시고요. 어떻게요? 여기서 이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네, 편하게 그냥 우리는 초점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잡으신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가면 네, 연예인 펑기를 덮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수분이 다 날라갔으면 앞을 당겼다가 놓으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결도 잡히면서 네, 웨이브도 걸리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